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쌤이 이제, 자, 경찰 봉투 모의고사 이번에 출간한 거, 자, 요거, 1회부터 5회까지 쭉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제 해설지가 잘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뭐한 25분 내서 30분 사이로, 깔끔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봤으니까 이제 뭐 1회가 좀 많이 무난하다. 자, 평이하다. 뭐, 실제로, 작년 2차보다도 더 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그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1번 문제는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문제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작년에 경찰에서, 아, 작년 재작년이구나. 자, 문제가 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 1회로 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이거 사실 뭐, 그, 이 이해측하,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측하는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상대주의 사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해석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이거 랑케 사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증주의 사관, 이 랑케 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뭐말 자체를 이제 짬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쉽게 요거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어떻습니까?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겠죠. 동그라미 2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관토기는 청동기 시대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저 뒤에 설명은 신석기 시대 움집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에 주로 사용됐던 토기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설명은 청동기 시대에, 자, 농경용 간석기.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된 간석기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덮디 토기는 철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덮무늬 토기고, 여기는 이 덮디 토기는 철기 시대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4번의 설명은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죠. 자, 경찰은 이렇게 말장난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당연히 탐구 자료가 없으니까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남반하고 잠유를 바꿔준 거죠. 자, 여러분, 요 장난은 기출이 한두 번, 세번 됐고, 그게 특히 경찰과 경관에서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반은 누굽니까? 남반은 궁중에 자벽을 하는 자들을 남반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잠유 또는 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설이 또는 잠유. 이건 뭐 섞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각급 관청에 하급, 자,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서리 또는 잡류라고 하죠. 결국 지금 이거는 이걸 바꿔주고 장난을 친 거죠. 요런 장난 잘 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자, 공부가 조금 얕은 사람들은 이 4번 같은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주에 고달사지 승탑 같은 거는 이게 사실 팔각원당형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승탑의 거의 90%는 다 이렇게 팔각원당형이에요. 근데 원주에 법천사, 지강국사 현묘탑처럼 특수한 형태의 승탑 부도도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4번은 뭐가 문제입니까? 팔각원당형 중에서 대표적인 건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현묘탑은 사실은 특수 형태의 승탑 부도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기출에서 장난친 사례가 있죠. 앞으로 다시 나온다면 이거 경찰에서 장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가 뭐 저는 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여기다 별표나 치시고. 가는 뭡니까? 이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입니다. 자, 여러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유명한 뭡니까? 색칠 한번 해볼까요? 대흥 56년. 자, 임진년에 궁박해서 사망하니 나이가 36살이었다. 황상은 조의를 파하고 크게 슬퍼요. 자, 여러분, 이거는 거의 워낙 출제도 많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사료죠. 발해 3대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 묘 자, 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가는 무령왕릉 지석. 그 다음에 나는 정효공주 묘지. 맞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자, 틀린 게 뭐냐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1번, 2번, 3번 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4번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정효공주의 언니, 정혜공주 묘에 대한 설명이죠. 용두상 고분이 아니라 육정상 고분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6번 같은 문제는 뭐 사실 이런 순서 나열이 자, 뭐 가장 경찰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디귿. 3세기 동천왕 때 자,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니은, 전연의 모용왕의 침입으로 궁궐이 불탔다. 여기 이제 4세기 중엽의 고구려 16번째 임금, 고구원왕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억으로 가죠. 이게 소수림왕 때입니다. 이 고구원왕의 아들인 자, 여러분 뭡니까?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했죠. 그 다음 이제 리을은 언제입니까? 리을은 장수왕이죠. 장수왕 때 자, 남북조와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6번 같은 문제는 뭐 이 정도 순서 나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틀릴 리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어떻습니까? 자, 누가 봐도 이거 경대왕인지 뽑아줄 수 있겠죠? 뭐 이거 정답률 거의 90% 이상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위장경시생입니다. 노량진에 수천 명이 배회하는 그 위장공시생, 무늬만 경시생입니다. 사실은 그냥 자, 노량진에 뭡니까? 놀러 온 거죠. 그냥 술 마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연애질 하고 그 다음 게임방 가고 뭐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1, 2, 3, 4번 중에서 경덕왕 2번 쉽게 정답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은 신문왕 문제 없죠? 동그라미 3번은 자 신문왕 아들인 효소왕 동그라미 4번이 이게 9세기 흥덕왕 때죠. 흥덕왕 때 맞습니까? 큰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자, 우리 경찰 시험의 장점이자 단점이 뭡니까? 경찰은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까지가 전체 20문제 중에 9문제야. 저는 고려까지를 자, 몇 문제를 넣냐 하면 보통 제가 한 8문제 정도에서 9문제 정도를 넣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8번에서 지금 이거 여러 번 기출됐던 사료죠. 누굽니까?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자, 그 다음에 옛신하와 장수들은 잇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갈까봐 아예 5조 정적평이라고 하는 최승로의 5조 정적평을 아예 출전으로 줬습니다. 최승로가 5조 정적평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왕은 고리 네 번째 임금 광종입니다. 맞죠? 자, 광종 때 어떻겠습니까? 개국공신, 호족, 자, 그 다음에 여러 귀족들을 숙청을 했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안금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자, 노비들 중에 일부가 주인을 고발하기도 하고 이 상하이 질서가 흐트러졌다 이것이. 맞습니까? 1, 2, 3, 4번 중에서 광종 고르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광종의 형인 정종. 동그라미 3번 이건 뭐 당연히 자 여기 작년에 지방직에 나왔죠. 지방직에. 그렇죠? 작년 지방직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6대 성종 때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도 이게 6대 성종 때 일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4대 광종 때 원래 그 독자적으로 칭제 권한을 했죠. 이때는 뭡니까? 중국이 5대 19개 혼란기라 독자적으로 이렇게 황제라고 칭하고 광덕이나 중풍 같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광종 후기가 되면 자, 중국이 통일되면서 송나라가 건국되죠. 광종은 자, 이 송나라에다가 외교 사절을 보내서 송과 수교하고 그다음 이때부터 송의 연호를 쓰게 되죠. 광종이 독자적으로 칭제 건훈을 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광종이 송과 수교하고 송의 연호를 채택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원래 이렇게 하다가 광종 말년에 이렇게 바꾼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사실 경찰은 순서 나열 문제가 반드시 두 문제, 심지어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9번은 요 순서 나열은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죠. 근데 수험생들은 이걸 좀 어려워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뭐죠? 이규보의 동명편이야. 무신직권기죠. 맞습니까? 이게 이 무신직권기고 그 다음에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알자로 찍은 게 1234년 요 티긋과 기역 요 순서를 봐주는 게 조금 어렵죠. 똑같이 무신직권기인데 아무래도 이규보는 사실은 뭡니까? 요 동명편을 썼을 때는 요 최충원이나 최후가 권력 잡기 전에 이미 이걸 썼거든요. 그 다음 이제 상정고금 예문은 최후 때 금속알자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원간섭기예요. 니은과 리을은 원간섭기인데 리을이 충렬왕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이게 충수광 때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요 9번은 조금 정답률이 좀 낮지 않을까. 왜? 제 생각에는 아마 2번 답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2번 답친 사람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요 문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이건 그냥 조선기 붕당 정치의 전개를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여기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니은이 제일 빠르죠. 이게 1680년 경신왕국이에요. 맞죠? 그 다음 이제 리을로 가겠죠. 리을이 이게 두 번째 환국인 기상국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기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역이 신임사화라고 해서 경종 때 일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디귿으로 가요. 디귿이 바로 영조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이인자의 난이죠. 이건, 이거는 숫자를 내우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기 붕당 정치의 어떤 전개 과정, 흐름, 맥락을 파악하라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9번보다는 10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경찰 준비생들 중에서 이제 합격권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틀렸을 리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문제는 아주 매력, 동그라미 1번 아주 매력적인 오답 지문이잖아요. 실제로 기출된 지문이죠. 이 조선기에 상평통보가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이나 엄 같은 신용화폐도 더욱더 많이 쓰였다. 이것도 오입니다.
마치 상평통보가 널리 쓰이니까 환이나 엄 같은 신용화폐가 줄어들었을 거다? 그냥 그럴듯하게 만든 문장이고 실제로는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환이나 엄 같은 신용화폐도 점차 자 뭡니까? 뭐 그러니까 쓰임이 늘어났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이나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이나 동그라미 4번은 모두 이 조선기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12번 문제는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륜행실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삼강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알고 있으나 부모나 형제의 이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약간 좀 사료 해석이 좀 돼야 알겠지. 이건 삼강행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륜행실도에 대한 거예요. 이륜행실도라고 하는 게 어느 왕 때입니까? 중종 때죠. 중종 때 김한국 등이 주도해갖고 이 이륜행실도를 편찬했으니까 결국 1, 2, 3, 4번 중에서 중종 때를 고르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세조가 한 거죠. 동그라미 2번 성종 때죠. 동그라미 3번 조선방력 지도는 명종 때죠. 동그라미 4번 임신약죠. 자, 여러분 중종 때 1510년에 이제 삼포의 난이 있었죠. 요 삼포의 난 2년 뒤에 임신약조를 맺어서 세견선 무역을 더욱 제한을 했죠. 자, 여러분 12번 문제. 뭐 저는 이 정도는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뭐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13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야, 뻔할 뻔짜로 이럴 경우에는 이황이나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근데 봤더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학설은 주자의 견해를 철학적으로 심화시킨 것으로 느낌상 이거는 이황에 가깝죠. 이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방의 주자라고 하죠. 맞죠? 이 주자 성리학을 조선에서 가장 잘 이해했다 라고 하는 그 조선의 성리학자가 바로 이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황한테 동방의 주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1, 2, 3, 4번 중에서 이황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이 동그라미 1번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이 그냥 기대승이에요. 기대승. 근데 몰라도 돼요. 솔직히. 기출된 지문이지만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3번이 누굽니까? 서경덕이죠. 교과서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누굽니까? 요건 아마도 송시열을 말한 것 같아요. 송시열. 맞죠? 송시열을 말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여러분, 탐구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100% 말장난이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은 김홍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강세황이죠. 강세황 많이 들어봤잖아. 조선후기 문인화가 중에서 이 강세황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강세황은 영통골 입구도에서 서양의 어떤 수취화 기법 이걸 자 뭡니까 바탕으로 뭐 원근법, 명암법 등을 뭡니까 잘 표현을 했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3번을 이걸 강세황으로 고치면 딱 좋다.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이 전부 여러 번 기출됐던 지문들이잖아. 교과서 지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번 기출됐던 지문이기도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여기부터는 근현대사야. 여기부터는 근현대사인데 자, 보세요. 가가 뭐죠? 뭐 강화도 주의학이죠. 나는 뭡니까? 자, 나는 이건 이모군란 직후에 체결된 자, 이런 말하고 조청, 상민수류 무역장정이죠. 맞죠? 자,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강화도 조약에 최고 대우가 있습니까? 없죠. 강화도 조약은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치해법권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최고 대우는 없죠. 우리가 일본과 최고 대우를 처음 약속한 게 언제입니까? 1883년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이죠. 맞습니까? 자, 뭐 나머지는 큰 문제 없죠.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 4조 아닙니까? 4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산 외에 자, 두 개 항구를 개항을 해서 양국 인민이 이 개항장에서 자유롭게 자, 왕래 통상함을 자, 허용하고 양국의 관리는 여기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동그라미 2번 맞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16번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16번 틀린 사람들, 이 말장난인데 여기에 낚인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봐봐요.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린 거예요? 배제나 이화, 경신, 숭실, 정신 이런 학교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맞아요. 근데 순성여학교는 아니죠. 순성여학교는 뭐예요? 이건 1898년에 찬양회, 서울의 북촌 양반 부인들이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권 통문을 발표를 하고 자, 이 학교 설립을 위한 어떤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1898년 12월에 순성여학교가 설립됩니다. 이 순성여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아니에요. 왜 동그라미 2번이 틀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헐버트가 3인 필지를 집필을 했다. 뭐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국문동식회. 자, 주시경이 주도한 국문동식회.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연구단체다. 좋습니다. 꼭 아셔야 되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세요. 17번. 자, 17번. 토지조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번은 지주에게 농지를 매입해서 영세농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식. 이건 뭐예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부 전국회에서 추진한 농지개혁에 대한 설명이잖아. 맞죠? 농지개혁에 대한 설명이라고. 토지조사업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지. 됐습니까? 18번 보세요. 18번의 두 번째 줄에 영문가가 나오죠. 그럼 뻔할 뻔짜잖아. 한중연합군의 활동인데 남만주 지역이고 자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맞죠? 3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죠.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조선의용군. 김무정 등이 주도한 조선의용군. 맞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4번이 누굴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이 이 조선의용대 아닙니까? 조선의용대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현대사 문제죠. 이 좌우합적 치론칙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좌우합적 치론칙이 아닌 걸 골라라는 거죠. 경찰에서도 비슷한 기출문제가 있었죠. 동그라미 3번에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민에게 농지를 분양한다.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의 뭡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방식으로 어쨌든 큰 틀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자, 이런 뭡니까? 이게 분양한다. 자, 근데 그 원문을 잘 읽어보면 유상매입 유상분배
요건 아니에요. 이건 나만의 농지기억이고 이 나만의 농지기억과는 약간 달라요. 체감매상 유조건물수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20번은 이게 유신헌법인지 알죠? 그러면 유신헌법이라고 하면 1972년에 유신헌법이 제정돼서 박정희 죽고 나서 1년 뒤에 1980년 그 8월인가에 이 제8차 개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8차 개헌으로 인해서 유신헌법이 없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 동남일 1번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예요? 1970년이죠. 1970년이면 유신 시대야 아니야? 아직 유신 시대 아니죠. 알겠죠? 근데 동남이 2번에 요 긴급조치 1호 유신 시대죠. 1974년에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됐으니까. 동남이 3번 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이게 76년이죠. 76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남이 4번에 이게 이제 부마항쟁이 자, 박정희가 피살당하기 바로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야기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면 요때 이야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쉽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작년 경찰 1차나 경찰 2차 수준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를 살짝살짝 변형시킨 거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 가면 좀 많이 떨리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집에서 좀 편하게 풀어서 체감적으로 조금 쉽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제가 장담하는데 실전은 이 정도입니다. 절대 이거보다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1회 자, 여러분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